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 박사랑입니다. 서초 문화재단이 심산 기념문화센터에서 창립 기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풍부한 문화 자원을 활용해 서초구의 가치를 높이는 데큰 몫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서초문화재단은 서초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예술의 전당과 국악원, 갤러리 등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연결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차별화된 지역 축제와 평생 교육 강좌 등을 운영해 지역 문화 발전을 주도하게 됩니다. 서초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초대 이사장에는 여성가족부 차관과 예술의 전당 사장 등을 지낸 신현택 동국대 석좌 교수가 선임됐고, 위옥환 현 예술의 전당 감사가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첫 사업으로 오는 9월 세빛섬에서 예술의 전당 구간 반포대로 일대에서 열릴 서리풀 페스티벌 준비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민간 전문가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서초문화예술의 어떤 모습으로 녹여질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영동일교와 영곡 사거리에 이르는 강남대로변에 꽃길이 생겼습니다. 특히 다양한 테마로 조성돼 도심 속 바쁜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변 인도가 꽃길로 변했습니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지나가는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은 꽃한 송이지만 도심 속 바쁜 주민들에게는 좋은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연인들을 위한 꽃길은 물론 어르신들의 추억을 담은 간이 기차역까지 다양한 꽃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꽃의 상품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을 위해 영동일교에서 영곡 사거리에 이르는 강남대로변 인도에 테마별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강남대로변이 꽃으로 물들면서 거리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색다른 추억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상봉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원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시 예산 197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주민 기피시설인 원지동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데 대한 보상책으로 원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 건립 규모와 예산 문제 등에서 서울시와 서초구가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은 한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서초구는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결국 시 예산 197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어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다목적 체육관에 헬스클럽과 지획수room뿐만 아니라 기존 계획이 없던 수영장까지 조성합니다. 그동안 변변한 문화체육시설이 없었던 만큼 이 일대 주민이나 직장인들의 기대는 큽니다. 서초구는 6월 중 설계 공모를 시작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도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가 운영됩니다. 일단 우리 동네에는 두 곳이 지정됐습니다. 직진 신호인데도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자 차들이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 신호는 물론 직진 신호에도 반대 차로에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을 할수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입니다. 서초구에 좌회전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는 모두 310여 곳. 이중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우면동 KT 개발본부 3거리와 방배삼동 치안센터 사거리 두 곳이 우선 지정됐습니다. 차량 정체 때문에 불편을 느꼈던 운전자들은 짧아진 대기 시간이 반갑습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모든 교차로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정된 교차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비보호 겸용 좌회전의 효율성을 검토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서초구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여기는 서초구 재난대책본부입니다. 지금 시각 서초 강남 일대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발령되자 강남역 일대 대형 건물에 차수판이 설치되고 도로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민방위 대원과 군인들이 모래 마대를 쌓습니다. 집중호우로 건물에 들이친 빗물은 소방관과 군인들이 대형 펌프로 빼내고 건물 내 직원들은 서류를 들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견인차가 긴급 투입돼 빗물에 침수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서초구와 서초소방서 등 유관기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강남역 일대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한편 서초구는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대피 매뉴얼을 교육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상봉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서초구가 취업지원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서초고용센터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서초구 교육지원센터에서 면접을 위한 전략 등을 안내했습니다. 서초구 자원봉사센터가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지원할 엄마 모임 마마보노의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마마보노는 엄마를 뜻하는 영단어 마마와 전문 분야 봉사활동을 뜻하는 프로보노의 합성어로 엄마들이 자기 재능과 경험을 살려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선 20명의 엄마들을 마마보노로 선발했으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다음 달부터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르신과 손주가 함께하는 행복 데이트가 서초삼동 예술의 마을 경로당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심어주고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과 어린이집 원아 70여 명이 참여해 노래와 율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어르신께 안마와 절을 하는 등 공경심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를 위해 행복세탁소가 매주 수요일 양재 일동에서 운영됩니다. 양재 일동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과 한부모 가정은 빨래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운영된 빨래방은 19세대의 이불과 커튼 등 빨랫감을 세탁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방배사동 새마을 방역단이 4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방역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단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화조나 빗물바지 방역은 물론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배사동 새마을방역대 여상핵 대장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5월부터 매주 방역을 하고 있다며 방역이 필요한 지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